이 관련해서 이 특검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더 이제 진척되고 있는 내용은 일단 오늘 그 스페인이죠. 나토 갈때그 찾던 뭐 목걸이, 팔찌, 브로치 등등 공직자 재산 신고 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 네, 서울중앙지검이요.